지드래곤 대령실 입원 기록 확인. 2개월 동안 30일 병원행. YG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더욱이 특혜는 전혀 없고 대령실은 병원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원했다고 합니다. 보도는 악의적이다. 악의와 호의, 그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YG의 입맛에 맞으면 호의, 불편하면 악의.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령실은 병원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YG 피셜, 이 무입니다. 특혜 없고, 대령실 없다. 하지만 명백한 건, 대령실이 있다는 것. 지드래곤이 머무는 311호, 그곳이 바로 대령병실입니다. 디스패치는 국군 양조병원 운영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302병동에는 두 개의 1인실이 있습니다. 11호와 12호실입니다. 지드래곤은 11호실에 입원했다. 12호실로 이동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병실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은 302병동 11호실, 은대령 병실. 지드래곤이 입원한 그 방은 100% 대령 병실입니다. 디스패치의 보도가 악의적이라면 YG는 호의적인 언론사를 통해 지드래곤 입원 기록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본지 미공개 자료와 비교할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더욱이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1인실은 3층과 6층에 있습니다. 3층 대령실은 사병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병은 6층 1인실을 사용합니다. 일명 격리실입니다. 양주병원에서 일했던 전직 관계자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그는 301동 3층에는 대령실이 있다. 소령도 중령도 대령실을 쓸 수 없다. 사병은 대령실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혜입니다. 지드래곤이 입원한 대령실은 아무리 특별한 사병도 사용한 적 없는 곳입니다. 국방부에서 말하는 코골이 병사가 311호실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닌 작은 일반 병사 1인실이었으며 이는 면회 방문객들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임. 작은 일반 병사 1인실이었으며 YG는 1인실 앞에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1인실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3층에 있는 일반 병실은 6인실입니다. 302병동은 개방병동입니다.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대형 선풍기를 배치해 더위를 식히는 수준입니다. 주변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한편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접근한 스타입니다. 이에 특별 대우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지드래곤이 감수할 부분입니다. 그는 군대에 가준 게 아닙니다. 지드래곤은 군에서 정해진 병가 기간을 엄수하고 개인 휴가까지 모두 반납하며 재활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군에서 정해진 병가 기간을 엄수하고 지드래곤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차 병가를 냈습니다. 이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습니다. 6월 13일에 다시 병가를 제출했습니다. 16일까지 3박 4일짜리입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개인 휴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19일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예정일은 6월 28일입니다. 5월에만 17일을 썼습니다. 6월에는 16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드래곤은 2개월 동안 약 33일을 부대 밖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특혜 논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지드래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군인입니다.